이용으로 묶여있다. 깡부 매치 수요일 경기로 찾아갑니다. 수원 FC와 전북 현대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축구는 파워축구. 수원 FC가 수원 삼성에게 무려 4골을 퍼부으며 수원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이 기세를 몰아 전북마저 삼킬 수 있을까? 현대가 더비에서 패배를 무승부로 바꾼 전북. 계속해서 추격자의 위치지만 깡부 매치에서 승점을 노린다. 수원 FC는 자타공인 K리그 최고의 화력이다. 리그 득점 1위의 매서운 화력. 다만 너드만큼 먹히는 걸 개선하지 못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특히 전북 같은 팀을 상대로 할 때 말이다. 전북은 최근 두 경기 무승이고 매우 빡빡한 일정이 예고돼 있다. 득점력은 수원 FC보다 적을 뿐이지 경기당 1득점은 돕고 있고 최저 실점 1위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 수원 FC는 수원 삼성, 김천은 만나서 다 이겼고 작년 맥을 못 추던 FC 서울과 포항을 잡아낸 것이 소득이었다. 작년은 전북에 강했는데 올해는 아직 기회는 있다. 전북 현대는 여러 팀들을 겪어 있다. 일단 수원 FC전 연승을 기록 중이고 수원 삼성은 3번 만나 다 이겼다. FA컵 ACL도 나서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대구만 잡으면 K리그 팀을 모두 이기는 기록을 달성한다. 수원 FC 34명, 전북 현대 B팀 포함 43명, 몸값 총액은 수입이 141억 원, 전북이 232억 원이다. 수입은 용병 4명, 전북은 2명이 입단했고 그마저도 바로 선수가 모친상으로 빠진다. 전북이 좀 더 어린 팀이고 수입은 트로피 6개, 전북은 16개, 수입은 국대 4명, U23 이하 레벨로 1명, 전북은 국대 7명, U23 이하 레벨로 5명이 있다. 수원 FC가 전북 바로 전북을 잡아냈다. 수원 FC에는 전북 출신 선수들이 상당수 자리하고 있다. 무릴로, 이범영도 전북에서 막 넘어왔다. 이번 대결에서는 라스와 이용이라는 공수 주축 자원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공산이 크다. 참고로 라스는 이용 선수가 전북으로 왔을 때 반가움을 나타낸 걸 봐서 두 선수의 공수 시너지도 기대해봐야겠다. 모친상이라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울산과의 현대가 더비를 뛰었던 바로 선수가 잠시 팀을 떠난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지만 바로는 프로축구 선수답게 프로다운 모습에 동점골로 팀을 위기에서 구했다. 전북은 바로우에게 장례 일정을 포함해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준다. 바로우와 전북은 일본에서 재회할 예정이다. 개막전 패배 이후에 다시 만난 수원FC는 전북과 나쁘지 않게 싸웠다. 전북이 공격에서 우세했지만 오히려 유효슈팅은 수원FC 쪽에서 많이 나왔다. 다만 곽윤호 선수의 자책골이라는 불운에 의해 전북이 승점 3점을 챙기는데 성공하였다. 골은 곽윤호 선수가 넣었지만 세리머니는 김진규 선수가 하였다. 수원의 왕 이승호 선수. 10개의 골과 3개의 도움, 아주 승도 높은 활약이다. 오죽하면 해외팀이 그를 데려가고 싶어 할까. 라스는 말이 필요 없고 김승준 선수가 올해 정말 좋은 모습이다. 적은 출전 시간 생각하면 정말 효율 면에서는 인정해야 한다. 전북은 구스타보 선수가 세계 대회에 나서며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고군분투 중이다. 토르니케 나가리, 일류첸코는 떠났다. 바로우도 잠시 팀을 떠난다. 문선민, 송민규 선수가 그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수원 FC는 김건웅, 박민규, 박주호, 이승우, 라스 순으로 많이 나왔다. 팀은 총 26경기를 뛰었다. 전북은 수원 FC보다 7경기를 더 뛰며 무더운 여름 선수들이 걱정된다. 홍정호, 백승우 선수의 부상 이탈이 아쉬운 가운데 송범근, 김진수, 박진섭의 체력 안배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진짜 전북에게는 가혹한 일정이다. 디펜스맨 파워는 4대3으로 수원 FC가 근소 우위다. 라스가 정말 복덩이인 게 공격도 괜찮은데 수비도 적극적이다. 지상경합, 특히 공중경합에선 경기당 8회 성공이라는 압도적 모습이다. K리그는 1위다. 전북은 홍정호 선수와 백승호 선수가 빠지는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 김진수, 유재문 선수가 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뒷문은 확실히 수원FC보다는 전북이 든든해 보인다. 이승우와 구스타보 10골씩 넣었고 라스와 백승호가 5도움씩 올렸고 이승우와 홍정호가 팀 4라운드 베스트 최다인 5회, 송범근 선수가 김건우 선수의 418분 정도 더 많이 뛰고 몸값은 2배 차이로 구스타보가 무릴로에 앞선다. 가만 보니 하나 겹치기도 힘든데 3개의 지표가 겹친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건 수원FC는 K리그에서만 전북은 세계대회 합산이라는 것이다. 신국대와 전국대의 대결, 이기혁 선수 올 여름 동아시안컵 홍콩전을 통해 성인 국가대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입으려면 역시 지금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겠죠. 이기혁 선수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선수고 축구 지능이 좋고 활동량이 좋습니다. U22 자원이지만 전북전에서는 두 경기에서 꽤 많이 뛰었습니다. 윤장군, 윤영선 선수는 수원FC에서 전북으로 갔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의 수비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때 사용한 등번호 5번을 씁니다. 지금은 홍정호 선수의 부재를 커버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최근 경기에 연속 출전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5년 6개월 뛴 이용 선수가 전북을 적으로 마주하다니 참으로 묘합니다. 이용 선수는 올 시즌 김문환 선수와 우측 수비 쪽에서 경쟁을 하였는데 김문환 선수가 더 많은 시간을 출전하였습니다. 동아시안컵에서 김문환 선수가 3경기를 모두 뛴 반면 이용 선수는 뽑히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기의식이 이용을 수원FC로 이끌었습니다. 김문환 선수는 지난 수원FC전에서 김진규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였으나 그 골이 자책골로 기록되며 도움 한 개가 날아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벤투호의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의 대결이 이번 경기를 보는 큰 재미가 될 것입니다. 수원FC는 최근 포백으로 전환하며 경기에 나서고 있다. 박민규, 정재용이라는 좌우 측면 라인에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박주호 선수와 포인트 제조기 정재용이 파트너로 중원에 서고 최전 방에는 이번에는 김현 대신 라스를 낙점할 것으로 예상해본다. 정재윤, 이기혁 선수가 빠지면 이승호, 니실레 등이 바로 투입될 전망이다. 곽윤호 선수에게는 지난번 실수를 많이 할 미션이 주어질 것이다. 전북은 바로 우가 빠진 왼쪽 날개 때문에 포백으로 나서면 그 자리에 송민규 선수가, 3백으로 나서면 김진수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발 부상 없이 울산전에 빠진 김진규 선수는 체력을 완충하고 선발진 한자리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최전방 원투백 구스타보 선수가 터질까봐 걱정. 통산 맞대결 전적은 2승 3무 4패로 수원FC가 2전 뒤진다. 그것이 바로 올 시즌 2연패를 당했기에 차이가 생겨버렸다. 11득 14실점을 생각하면 수원FC가 전북을 상대로 잘 싸웠다고 보여진다. 수원FC가 상승에 못 가면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이 될 전망인데 전북을 잡으려면 지금이 기회다. 전북이 여름에 보강하지 못하고 선수들이 많이 나간 점과 기세가 오른 점과 홈경기인 점에 승부를 걸어봐야 하겠다. 전북은 빡빡한 일정으로 스쿼드 파워가 수원FC와 비교하면 나쁘지 않지만 이번 경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승부입니다. 파워 축구!